네, 서울 성북구에는 간송미술관이 있고요. 관사 옆에 문경 5층 석탑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이 현재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 문경 5층 석탑 바로 옆에 이처럼 낙엽 속에 아주 주목되는 원형 석조물이 있습니다. 현재 낙엽 속에 묻혀 있는데요. 표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요나무 장식을 하고 그 위에 사각형 구액을 마련해서 첫머리에 김해 감로사 진남루라고 새겨져 있고 이어서 당시 후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많은 인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 끝부분에는 세로로 옹정 9년 신의 9월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이 석조물이 조선 후기인 1731년 9월에 제작되었고 석조물의 형태로 봐서 김해 감로사의 진남루를 세울 때 사용된 고주 초석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김해 감로사에 출토된 석탑 등의 유물들이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일부 유물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출토지와 시기를 알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